계란이 또 남았는데? 지금 여섯 개 남았어요. 여섯 개 남았습니다. 서른 개 중에 여섯 개가 남았어요. 그 여섯 개를 이제 뭐 할지가 궁금한데요. 계란빵 해볼까? 계란빵? 오, 계란빵? 빵까지? 계란빵.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계란빵. 이게 진짜 옛날에 어딜 가든 다 팔았는데 요즘 잘 안 팔잖아요. 저 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 계란빵 틀이 있어야지. 이거 진짜 초간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계란빵을 하려면 아, 있다. 뭐 있어요, 틀이? 보시죠. 어, 뭐야, 물병. 물병. 물병으로 계란빵? 야. 물병에다가? 종이컵 한 컵. 계량이 조금 중요해서. 아, 그래요? 예, 저 컵에다가. 1대1인가요? 1대1이에요. 아, 설탕도. 핫케이크 믹스 한 컵에 우유 한 컵. 설탕 하나. 설탕도 한 캔. 계속 넣고. 그다음 쉐킷쉐킷. 쉐킷쉐킷. 아. 맞아, 요리는 간단해야 돼, 간편해야 돼. 날 또 나오네요. 아니, 왜 눈빛이 그렇게 나와, 눈? 뭘 할 때마다. 야. 저기 집에 습도가 높나 봐요. 촉촉해. 너무 촉촉해. 야. 자. 종이컵에다가 해. 나. 계란빵 틀이 없으니까. 아, 이게 나중에 반죽이 부풀어 오를 수 있으니까 딱 3분의 2 정도만 아, 종이컵에 채워주세요. 아, 진짜. 아, 야, 노른자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야. 붉은 소금인데 완전? 붉은 소금인데. 아, 뭔데 터트려요? 살짝 터트려줘야 이렇게 모양 이렇게 살짝. 아, 아 봉글봉글하게. 아, 전자레인지에 넣어야 되니까 터지니까. 딱 5분. 5분. 오, 진짜 간편하다, 네. 이거. 진짜 간단한데? 불을 안 써요, 불을 안 써요. 자, 5분만 기다리면 과연 어떻게 될지. 어, 됐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궁금해, 궁금해. 제발, 제발. 계란이. 이야. 푸딩 같지 않아요? 아, 귀엽다. 이게 나왔다. 아, 이거 할래 나. 네. 너무 깜짝이야. 저 5분 만에 했어요. 오. 와. What is that? 맛있겠다. 야, 예쁘게. 어, 예쁘다. 이거 진짜 아이들 간식으로 진짜 좋겠네요. 아, 진짜. 야. 어, 바로 입으로. 와, 안 뜨거워? 아, 뜨거울 것 같은데. 그 완전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워서 말을 오랫동안 못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옛날에 학교 앞에 팔던 막 그런 것 같은데? 그 맛인데 지금? 맞아, 학교 앞에 팔던 거, 학교 앞에. 야, 완전 추억의 맛이네, 진짜. 야, 정말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아, 진짜. 아우야.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블루베리 올리니까 더. 야. 블루베리랑 딸기에 그 초록색 민트, 애플민트 딱 올리는 거. 블루베리 딸기 없어도 메이플 시럽 없어도 그냥 케찹만 막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 케찹. 아니 주말에 아기들 간식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무조건 이거다. 진짜 이거 우리 딸도 해줘야겠다. 오.